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티레이저 한국시장 담당자 정신원이라고 합니다. 자외선 레이저 마킹기는 현재 가장 선진적인 레이저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주요 부품은 자외선 레이저 소스, 스캐너, 핸드. 저희 회사는 3W, 5W, 10W, 12W의 자외선 마킹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W나 10W는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3W 자외선 마킹기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킹 용역은 70mm, 120mm, 200mm, 300mm 네 가지 있습니다. 현재 120mm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범위며 수냉 방식은 자외선 레이저 소스를 냉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플레이드는 폭냉식으로 자외선 레이저 소스를 냉각합니다. 자외선 레이저는 냉광 처리된 가공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사업에서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3C 업종 마킹, FPC나 PCB 가공, 박망 절단 등 직접 괴로 업계, 유리 마킹, 세라믹 마킹, 웨이퍼 절단, 플라스틱 마킹, 식품이나 약품의 포장 마킹, 페인트 층 제거, 초박형 금소박 절단 및 구멍 굴기 등이 있습니다. 자외선 레이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응용 범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도 물론 나아지고 있네요. 자외선 레이저 마킹기는 많은 전통적인 마킹 설비를 대체할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과 약품 중에 잉크제 프린터를 대체했습니다. 앞으로 자외선 레이저 마킹기의 시장 규모는 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XT 레이저는 중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레이저 마킹기 제조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는 자외선 레이저 연구에 더 많은 인력과 투자를 투입할 거예요. XT 레이저는 모두 고객에게 최상의 가격과 기술 지원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자외선 레이저가 회사의 공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